Nice game to you.세계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오브레전드 배틀 썸머시즌 4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의 경기 현재 2대1 동점인 가운데 마지막 5경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는 팀이 다음주 토요일 8월 24일이죠 올림픽공원 K아톨에서 펼쳐지는 NFL 결승에서 결승전에 네.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대로는 다음 화요일 20일에 펼쳐지는 4강 B조 경기 지네어 펠컨즈와 LGIM 2팀과의 경기의 승자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3-4위전은 뭐 말씀드리면 3-4위전은 목요일. 목요일에 또 펼쳐지게 되고 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요. 네. 이번 주 안에 3-4위전과 결승전까지 모두 일주일 안에 마무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환경에 놓치지 말고 관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팀이 결승 진출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낮은 소드 낮은 실드 중에 누가 결승 현장에 서게 될지 마지막 5경기 픽벤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픽 구도는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다만 이제 오리아나 선픽과 제드에 대한 부분 정도 좀 소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트위치 밴. 아리와 트위치 밴. 네. 자크쉐는 오. 그라가스를 먼저. 그라가스를 밴을 했습니다. 이러면 오리아나 또 선픽 구도를 소드는 생각을 한다고 봐야겠죠. 카서스. 네. 이런 미드 4벤이 3벤에 미드 1픽이 돼버립니다. 자크를 오히려 블루팀 밴했어요. 자, 그럼 쉔 열고 오리아나 가져오는 거 쉴드가 그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쉔 벤. 쉔을 벤해버리고요. 자, 이러면 앨리스 리신 당연히 살았고 오리아나. 네. 그 슬래시도 지금은 네 살아있죠. 이러면은 오리아나를 쉴드가 이번에 가져오겠죠. 오리아나 리신 정도를 앨리스를 또 베인도 눈여겨봐야겠고요. 베인 쓰레쉬를 같이 뺏기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쉴드 입장에서는. 네, 역시 리신으로 가겠죠. 노페 선수 리신 자신 있으니까요. 일단 뭐 적당히 누누를 제외하고는 오늘 모든 경기를 리신으로 플레이했던 노페 선수입니다. 네, 노페 선수 지금 전 경기를 승리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업됐더라고요. 제가 전날 장난 삼아서 이기든 지든 3경기로 3대0으로 끝내자, 내가 피곤하니까 칼팅 하자 이런 식 장난 삼아 말 던져봤는데 네. 방금 카톡으로 온 내용에서 이번 경기는 60분으로 끝내주겠다, 너희 고통을 심어주겠다 이런 식 장난 삼아서 역공하는 구도가 돼버렸군요. 네, 굉장히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케이틀린. 네, 와치 선수도 반드시 NLB 우승해야 되니까 분발하겠죠. 앨리스와 오리아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여기서 네. 오리아나를 못 가져오게 되면 사실은 아리그라가스를 나란히 배한 두 장의 뱅카드를 날린 꼴이 돼버리는데 네. 결과적으로 써도 오리아나 가져오는 픽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꿍 선수의 다음 선택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쓰레쉬한테는 좋은 픽이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나미와 케이틀린 블라디미르를 생각하겠네요. 네, 지금은 글쎄요 소나보다는 나미 쪽이 아직 픽이 완료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1경기 때 블라디미르가 나왔었습니다만은 네. 엑스펜션의 캐넨에게
좀 압도적으로 당하는 모습. 네. 좀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나 이블라디에 미드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미드를 간다고 블라디가 뭐 오리안한테 엄청 강하고 건 절대 아니거든요. 또. 오히려 잡아 먹히는 상성이죠. 잭스. 잭스 픽 완료가 되면은 블라디는 탑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네. 탑 가서 손싸움 가야죠. 네. 뭐 잭스와 블라디 실력 싸움이라고도 많이 하죠. 상성 얘기는 뭐 선수들마다 갈리고요. 상성을 뛰어넘으면 또 정글러들의 네. 보이지 않는 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메인이죠. 근데 여기서 베인을 갈 것인가? 오 베인. 네, 베인 꺼내들었습니다. 투패. 오. 그래갈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낮은 실드 쪽이 투패가 라인이 된다면 운영적인 측면도 잘 끌어갈 수 있어요. 딱 봤을 때 소드 쪽은 지금 라인 클리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 점을 이용해서 수압을 자유롭게 해가면서 유동적으로 네. 상대 잘 흔든다면 낮은 소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죠. 과연 이 투패가 자신감에 차서 픽하는 거냐 아니면은 좀 할 게 없어서 가는 픽이냐를 놓고 봤을 때 네. 개인적으로 후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는 시종일관 송 선수가 오리아나 선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투패가 아니라 그라가스를 선택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과연 꿍 선수의 투패가 활약할 여지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느낌이 투패가 그라가스의 사선책 같은 느낌이죠? 자 투패 네 투패로 가네요. 골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운영적인 주도권 싸움은 실드가 괜찮아 보여요. 네 인신과 투패 빅벤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는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세이브 선수는 초반에 아까 케넨과 같은 케넨 대 블라디 같은 구도에서 소킬을 아까 정글러의 갱킹에 일찍 죽는 그런 그림만 안 나온다면은 세이브 선수는 무난하게 잘 파밍이 될 것 같고요. 자 투패와 오리아나 잭스와 블라디미르 베인 스레쉬와 소나 케이틀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글러 앨리스와 니신의 싸움입니다. 오늘 사실 뭐 정글러 싸움만 본다면 네. 당연하겠습니다만 와치 선수가 일단 눈에 띄고요. 네. 네. 하지만 이기는 경기마다 노페 선수가 누누라든지 네. 리신으로 좋은 모습도 보여준 경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경기를 최후의 웃는 자가 아마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네. 갑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꿍 선수의 투패가 자신감 있는 픽일 거냐 떠밀린 픽일 거냐 그거겠죠. 자 먼저 와치 선수 앨리스입니다. 같은 세트 쓰네요. 네. 앨리스가 계속 열리는 모습이 나왔죠. 21-9 세팅입니다. 자 니신 방관시 세팅 21-9 마찬가지고요. 네. 가장 자신있는 챔프 같은 세팅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카인 선수의 쓰레쉬입니다. 뉴스트 1위에요. 고동 체력의 물리피해. 아까 또 랜턴을 활용한 잭스와의 시너지도 카인 선수가 선보였었죠. 네. 특성 1-13-16입니다. 랜턴은 무궁무진하죠. 소나, 요리라 선수의 소나입니다. 마관, 네. 골드룩까지 들고 있어요. 골드룩 두 개. 특성 1-13-16. 계속 같은 세팅 쓰고 있죠. 송 선수 오리아나입니다. 역시 쌍관. 네, 쌍관의 성장 주문요. 21 연구. 네. 그리고 특성 쪽에서 방관 쪽을 좀 줬죠. 네, 근데 투패하지 평타 넣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방어력이 없네요. 성장체력 이러면은 오리아나 세팅이 의미가 있죠? 네 평타 맞는 구도만 나온다면은 전격이 그라가스와 뭐 비슷한 구도 네 21-0이고요 근데 오리아나 입장에서 이제 명령방어로 카드 좀 딜 줄여주면서 이렇게 평타 딜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미세한 컨트롤 싸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잭스 흡는 네 4% 21
블라디미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치화 들었습니다. 네, 유치화 점화로 들었어요. 쌍관의 구정중요. 네, 쌍관이요. 이건 라인 푸시할 때 힘이 엄청 받거든요. 오예 21. 이건 진짜 라인 푸시만 먼저 성공한다면은 주도권 가져갈 수 있고, 예, 상대가 잭스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개인 어떻게 한 점 맞고요. 네, 마나 회복 1.3. 네, 같은 세팅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화 들었습니다. 양팀 원딜러 모두 4% 우편에 마나 재생 1.3. 네, 같은 거죠. 약간의 마법 저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29입니다 양팀의 룬가 특성 확인해봤습니다. 형제 팀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4강전 라니소드의 네,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서 오늘 경기는 2대2 동점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5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팀이 이번 시즌 NLB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나진 소드가 그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나진 쉴드가 그 주인공이 될지 이제 뭐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경기가 나왔네요. 일단 네, 뭐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보통 아직까지 그동안 나진 쉴드가 우세. 네네. 초반에 좀 이득을 많이 소드가 챙겨가서 좀 단기간에 끝난다 하면 나진 소드가 좀 이기는 경기. 그렇죠. 네. 그런 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초반부터 그런 어떤 포인트도 잡아가면서 보시면 더욱더 재밌는 관전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나진 소드와 나진 쉴드의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4강 나진 쉴드와 나진 소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동점 남았습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팀이 결승 진출합니다. 네. 자, 이번에 나진 쉴드는 상대 블루 쪽의 와드를 좀 특이하죠. 원래대로라면 레드 쪽의 와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블루 쪽에 와딩을 했어요. 그리고 나진 소드도 상대 블루 쪽에 하나를 네, 설치하고 다시 레드 쪽으로 갑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소드가 조금 더 만족스럽게 와딩을 끝내고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 스타트. 양쪽 원들이 모두 정화를 들고 있네요. 네, 라인 수합이죠. 잭스가 바텀 쪽으로 갑니다. 그러자 케이틀린이 탑 쪽으로 이동. 네, 양 팀 다 초반에 유혈 사태가 펼쳐지는 것보다는 거의 라인 수합을 위한 눈치 싸움 위주로 오늘 경기는 계속 플레이가 됐었죠. 자, 베인이 어디로 갈까지 고민하다가 브라이 쫓아가네요. 네, 자, 이러면 잭스가 좀 웃는 군이 나오는 것 같죠. 케이틀린은 베인 쫓아가기 위해서 위쪽으로 움직였다가 베인이 안 보이니까 다시 바텀으로 가는데 그 움직임을 보고 베인은 다시 탑으로 갑니다. 이러면은 소드가 조금 웃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앨리스 블루 레드 카운터 가고요. 네. 근데 리시나 이러면 만나게 되는데 쓰레쉬가 같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 강타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예측해야 돼요 지금. 쓰레쉬가 돌리네요. 돌리네요. 네, 네, 돌려야죠. 네, 미드 주도권. 미니언이 있었어요. 아프시 플레이. 자, 쓰레쉬 도착했습니다. 쓰레쉬 들어갑니다. 빠르게 집을 갔다가 이러면 라인 따라 봇겐 갈 가능성이 있죠? 아파요. 제가 지금 플라스크이기 때문에 전투 능력은 약하거든요. 네네, 지금 앨리스 첨가보 싸면서 3타
본선에서 킬 한번 만들어내겠다는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근데 리신이 아래쪽으로 구비했거든요. 이러면 앨리스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상황성 속준비. 이거 무조건 봇 강력하게 한번 이득 보려고 천가봇 산건데요. 미리 한번 찍어놓고 앨리스 대기하고요. 아 근데 리신 커버가 봇이에요. 오! 아, 오. 야. 어 리신 멋져요. 리신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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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습니다 이거. 전멸. 방어. 방어 좋아. 한 번만 더 안 죽고요. 한진. 잭스 커버 왔죠? 자 서로 죽어가는 플레이. 정글럭끼리의 전멸 모두 빠졌습니다. 사용성도 지진 않겠습니다. 커스터까지. 오. 어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거? 하죠? 이거 많이 위험해 보이죠? 블라디. 자 블라디 쪽은 가네요. 유채 왔어. 유채 빠졌으면서. 네네. 그렇죠 미니언들. 다 놓치십니다. 네. 계속 다섯 개. 저러면 타워 체력도 상당히 관리가 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미묘하게 하면 미드에서 꿈 선수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는 거 의미 있고 고치 빗나왔어요. 잭스 시스 이제 아홉 개. 오, 저게 많네요. 근데 못 들어가죠? 그쵸. 방금 빨리 호응했다면 소나가 2레벨이어서 호응할 법도 했는데 잭스가 조금 멀었죠. 4-4대 3이다 보니까는 미니언 라인만 괜찮으면 한 번쯤 타임이 노려볼 거거든요. 지금이죠, 딱 지금. 미니언 조금 더 많은 타임. 소나 스펠이 없습니다. 싸울 땀은 지금 싸우고 싶겠죠, 네. 각 잡죠? 지금 싸우고 싶어요. 어? 하늘 또 그래서 먼저 네, 뺐고요. 저 미드 오 이래 미드갱! 아 근데 리신 피었어요. 리신 못 들어갑니다 이거. 오! 이야! 도패하고 너무 좋았네요. 바람이 좋겠군. 결국에는 신발을 간 것이 네, 그 미묘한 네, 미묘한 신발 차이. 어, 자, 행동 있나요? 어? 이거 아까 빠졌는데요? 여기서 킬나나? 이야! 안돼요! 렌터! 야! 카인! 이야! 이거 뭐죠? 근데 리신 탑에 리신 탑? 리신 빠이죠? 자, 이거 맞았어요! 야, 노페! 노페 선수! 이러면 킬나나의 전멸 둘 날린 거거든요? 뭐 괜찮긴 합니다만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낮은 실드가 주도권을 가져가는데요. 한 선수 플랜 진짜 멋졌거든요. 먼저 전멸로 들어가서 어그로 받아주고 랜턴으로 끌어오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난전으로 가게 됐는데 특패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거 특패 6 타이밍에 탑이 됐든 보시 됐든 킬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자, 둘, 셋, 하나, 둘, 셋 흐름수 흡수하고 뭘 썼죠 이 플레이. 전멸 랜턴 날렸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쓰레시는 리신에게 잡혔고요. 뭐, 블라디에 비해서 잭스는 어쨌든 CS는 더 잘 먹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같이 망한다면 잭스가 좀 더 낫죠 블라디보다는. 자 문제는 미드 주도권에서 패가 한 발 앞서 나간다는 점. 패 기동력의 장화예요. 참다 깔끔하게. 캐시는 신발부터 그레이드는 모습이고 노트에서 탑 한 번 더 갑니다. 기동력의 장화 들었고 와드까지 들고 있는 상황. 더 이상 블라디아 말리면 안 되거든요. 턴 빠지네요. 오 야! 노페 페이크! 노페 페이크 이거는? 좋았죠? 자 근데 성공 네. 어, 성공 스턴 안 터졌어요. 야 심리전? 터졌으면 조금 위험했죠. 아 근데 이게 방금 성공 터졌어도 네 메인이 더 위험했겠네요. 지금 보니까 특별 운명 있죠? 맞았죠? 이제부터는 소드가 함부로 못 싸웁니다. 특별 운명 때문에 상대 블루 쪽. 어? 자 이거 오 이거 자 이거 위험한... 야 잘못 탔죠 이거는? 그런데 와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 지방으로 이거 잘못 탔죠?
아 이거는 랜턴 본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땅 클릭하다가 클릭한 것 같은데요. 아 약간의 실수. 네. 트리파 잘 활용했으면 리신 죽었거든요. 약간이라지만 큰 실수죠 사실상 이거는. 블라디가 레벨링을 앞. 네. 그리고 블라디가 말린 건 그렇다 치고 베인이 CS 유실이 너무 큽니다 지금. 네. 실드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네. 전체적인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 올라옵니다. 앨리스 와도 투표 올라옵니다 이건. 자 그리고 보고 있어요. 올라왔다는 걸. 하지만 투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앨리스 함부로 들이댈 수 없는 상황. 케이틀린이 베인에 비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인은 킬이 있어요. 저희가 레벨링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잭스보다 오히려 버틸만 할 수도 있어요. 7레벨까지 되면은 큐스키 쿰바 오거든요. 아 이쪽도 미니언 많이 쌓여있네요. 위험한 타이밍이죠. 네 먹다가 체력 다 빠지죠. 엘리스의 활약이 전혀 없다라는 거 이번 경기만큼은 왓츠 선수보다 노페 선수가 훨씬 잘해주고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왓츠 선수는 미드 노립니다. 근데 이거 투표한테 미드. 자 이거 투패까지 오면 아 투패 근데 마크 나오고 있네요. 투패 마크 나오고 있네요. 이야 이거 잡았어. 자 투패. 자 이거 잡았죠. 인덩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야 카인 그래도 시간 끌어주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가네요. 네. 블라디가 킬 먹고요. 투패는 잘 살아갔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운명 살아 있어요. 자 이거 나지. 자 이거 투패가 오리아나 진목 가게 해놓고 리신이 한번 쓱 찔러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죠. 늑대 먹고. 자 미드 쪽. 엘리스가 먼저였습니다. 미드. 네. 간전에 오류가 생긴 것 같죠? 네. 자, 게임이 중단된 상황. 낮이 네. 실드가 유리한 가운데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케이틀린이 베인에 비해서 굉장히 CS를 잘 먹은 상황. 그리고 블라디가 초반에 좀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블라디조차도 잭스에 비해서 네, 괜찮아요. 잘 성장을 했고요. 그 미드에서도 킬이 나면서 주도권 자체를 운명이 있는 득표를 네. 가져온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글러 싸움에서 노페가 지금 와치 선수보다는 한 발 앞선 그런 플레이들로 네. 그렇죠. 여기저기서 이득을 챙겨가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게임 시간 10분 때 지금 글로벌 골드가 3,400 정도 벌어졌었고 이거는 무시 못할 골드며 특히 강승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운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뭔가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겠죠. 사실 그런 플레이 때문에 와치 선수도 그렇고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드 여기서 지면 결승 진출 실패합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경기고 나진 실드는 어제 형제 팀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동안의 성적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 많은 분들이 낮은 소드의 어떤 승리를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뒤엎는 결과이기 때문에 또 낮은 실드로서는 뿌듯한 그런 그렇죠.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묘하죠. 그렇죠. 뭐 낮은 이기네 낮은이 지네라는 그런 어떤 뭐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처럼 네. 굉장히 참 특이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실드가 과연 낮은 소드를 잡아내는 이변을 맞이할 수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5경기를 유심히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은 투패가 운명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취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의미한 바가 크고 앞으로의 라인전도 지금 낮은 실드 잘 풀렸기 때문에 투패의 운명을 이용한 가속도 성장 가속도 뭐 갱킹 간다든가 타워를 민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실드가 웬만하면은 좀 뒤집히기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그 중심에 투패가 있고요. 그렇죠. 운명 때문에 뭔가 와치 선수가 사실 미드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갱킹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노페 선수가 사실 미드 위주로 봐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고 그리고 케이틀린 그 소나 듀오가 먼저 타워를 철거하기 직전이었다는 상황인 것 이것도 사실은 좀 감안을 해줘야겠죠. 뭐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대되는 상황조차도 낮은 실드 쪽으로 좀 웃어주는 네. 그런 듯한 그림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낮은 소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겠죠. 네. 잠시 후 관전이 속행이 되면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관전 상황이 좋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이번 주 토요일에 이번 주가 아니죠. 네, 다음 주 토요일에 8월 24일 토요일에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 직접 오셔서 우승자의 우승자가 누가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결승전에 가는 팀 중에 하나가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 이번 경기를 예, 승자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케이틀리스나 미니언 웨이브가 털에 마무리를 했죠? 네, 바텀 쪽에 있다는 털에서 마무리가 된 포탑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려주신 투패가 있는 팀은 투패를 무너뜨리면 되지만 바텀 라인이 끝났기 때문에 리신이 봐줄 라인이 하나 줄었어요. 탑미드, 탑미드만 리신이 봐주면 되거든요. 투패가 무너질 확률은 더 낮아졌고요. 네. 그렇죠. 블라디랑 베인이랑 CS가 10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블라디 막년 영웅까지 나왔어요. 문제는 미드예요. 미드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투패 완전 그냥 푸시 위주로 지금 텐선 택했죠. 지금 투패 편이 쓸데없이 큰 지팡이에 방출의 마법봉. 전통 가는 건 이제 카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팀원과 함께 푸시를 할 때 힘을 발휘하는 템플이거든요. 여기. 자, 드래곤 시도. 이거 탑에 두 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거든요. 근데 그 블라디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투패 올라옵니다. 투패 올라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투패 와서 굴카 제일 카드 가장 오! 야! 블라디 망령의 원. 네, 이거는 특별 보세요. 이거는 블라디미르를 플레이하고 있는 지금 세이브 선수가 네. 정말 억울로 잘 끌었죠 초반에. 네, 거기다가 드래곤도 지금 실드가 가지고 4500 벌었습니다. 정말 있어요. 패션. 아! 블라디미르 이러면 충격! 고치까지 맞췄네요. 소나 크레센도. 근데 이거 못 살아갈 것 같죠? 살아가기 힘듭니다. 아, 네. 자, 그래도 바텀 쪽에서 그것을 따라 붙는 낮은 소드 글로벌 골드는 3,000골드, 3,7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 투패가 프리파밍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좋은 선택으로 바텀 쪽에서 따라 붙는 듯한 모습. 잭스가 제대로 힘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반대로 블라디미는 지금 탱키 체크 나왔죠? 네. 블라디는 여기서 이제 신발 정도만 놔주면은 자기가 라인 컨트롤 오히려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구도가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원딜 서폿은 블라디가 약해요. 성장한 블라디에게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오, 예, 그리고 데켓 나왔어요, 투패. 투패 딜이 시간 대비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게 딜도 딜인데 라인 푸시라는 게 그렇죠. 한 번에 쑥 밀고 딴 데 가버리면 오리아나 답답하거든요. 말고도 티모나 버텨줘라는 마인드밖에는 지금 잘 말이 없죠. 오리아나는 네, 블라디리신이 나란히 오리아나 쪽 오리아나 노리고 있습니다. 역사사! 어우 좋아. 코치까지! 코치까지! 카드가 파악 생겼어요. 포탑 어그로까지 끌지 못해. 야! 말로가 맞고! 자, 그런데 오리아나 맞는데요! 아! 이거! 자, 슬래시도 맞고 자, 블라디가 블라디 살 것 같... 아, 블라디 이거 몇 분까지 케이틀린이 살리나요? 폭풍 블록함 때문에 마무리 못했어요. 비장해! 비장해 한 발 방으로 도마. 네. 서로 주고받는 플레이. 네. 미드빈죠? 밀 수 있습니다. 아, 멋진 말 착했는데 그게 좀 독이 돼버렸네요. 이게 만약에 골드카드였다면은 상황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미드까지 미지기가 됐습니다, 결국.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낮은 실드 좋아요. 네. 네. 그동안 잭스가 좀 낮았다고 말씀드리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블라디가 신발 나온 게 아니고 가면이 나왔어요. 기한 가면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잭스는 탐식의 망치까지는 마련을 했어요. 이거 운명 또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득 챙겨가면서 압박하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디는 기본적으로 잭슨은 기본적으로 AP 딜러 등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투페와 블라디미르 시너지 좋죠? 들어올 때마다 골카 한 번씩 넣어주고 스킬 한번 굴리면은 잭슨 빼야 되거든요? 그게 못 큰 잭슨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베인의 장점은 모란검이나 이제 궁